다들 반갑습니다. 오늘 특별한 제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품이라고 하기엔 퀄리티가 너무 좋은, 그래서 작품이라고 부르는 게 어울릴 듯 합니다. 짠! 바로 이 제품인데요. 이번 2020년 전통문화 우수상품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한 사불수행아첩 보디입니다. 요즘 마음수행으로 불교 공부를 하시는 분도 많고 명상에 관심이 높아졌는데요. 자신만의 불화를 완성할 수 있는 화첩입니다. 고급진 컬러링북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3단 디자인으로 책상이나 테이블에 쉽게 세워 명상, 기도수행에 사용할 수도 있고 선물용으로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완성하면 세워진 모습도 함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설명서를 함께 볼까요? 여기 QR카드를 찍어보면 간단한 채색 가이드 영상이 나옵니다. 저는 이번에 제대로 채색하려고 한국화 물감을 따로 구입하였는데 이 물감이 없는 분들은 색연필, 수채화, 과슈 등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료로 채색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정성들여 명상하듯 칠하며 현생의 업을 태운다면 무슨 재료인들 상관없다고 봅니다. 저는 이 작품을 정성껏 채색해서 자식 잘 되라고 아픈 무릎으로 절하러 다니시던 저희 어머니께 선물하려고 합니다. 불교 공부를 하시는 분 또는 마음수행, 명상하시는 분들은 자신만의 화첩을 완성해서 명상방에 꾸며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저처럼 선물용으로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한번 채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인에게 생각이 늪은 심각한 고통입니다. 지나간 일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 모든 생각을 잠시 멈추고 현재에 집중하여 몰입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명상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사불수행하처 바디는 이런 생각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명상의 시간이 될 겁니다. 올해 서울국제불교박람회가 11월 5일부터 15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온라인이라 지방에 사는 저도 코로나로 답답한 마음을 박람회 가서 명상 강연도 보고 관련 여러 상품들도 눌러보려고 합니다. 이번 불교박람회 주제가 마인드풀 웰니스 그리고 마음챙김이라고 하니 종교랑 상관없이 마음 공부에 대한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을 듯 합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서울국제불교박람회도 둘러보시고 나만의 화첩도 만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송그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